오늘 밤에 공항에 가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일단 저번에 타이페이 왔을 때 못 먹었던 것들 그냥 먹고 온천에 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어제 밤에 비가 왔고 오늘 또 약간 온다고 돼 있는데 아직은 안 와요. 지금 사진을 찍어도 되겠어요. 원, 투, 그렇게 애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햇빛도 좋고 지금 다 이렇게 밥을 다 사서 드시고 드시고요. 일단 있긴 하네. 분위기와 한번 듣고 아이 마스크 받았어요. Hello. Small? Yeah. Yeah. 60. 어? 60 dollars. 아, 오케이. 1, 2, 3, 4, 5, 6, 7. 아, 6, 6.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반을 옆에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It's me? 오케이. 여기 나왔어요, 지금. 이거 없나? 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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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라고 하십니다. 어, 그 사이에 의자가 다 나갔어. 그 사이에 의자가 다 나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앉아도 되는 거예요? Thank you. 내 자리는 여기예요. 으짜, 으짜. 여기 멋있겠죠? 진짜. 나 이거 너무 기... 어? 어, 자이가 났다. 내가 여기 마음에 드는데? 아, 아 수저로 다 떠먹을 수 있게 이렇게 주는구나. 일단 고수향이 되게 많이 나는데 사진이 좀 까맣게 나오는데 이렇게 까맣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씩 그 시큼한 향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엄청 맛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이거 중독되면 되게 맛있어 할 것 같은 맛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처음 먹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각날 것 같은가? 조금 이상적으로 좀 삐죽하게 되는데 여행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와, 처음으로 나 여기서 매운맛 먹었는데 진짜 맵다고 느꼈어. 약간 불맛 나는데요. 불맛? 그냥 불맛이 아니고 그 청양고추처럼 뒤늦게 확 올라와요. 어, 두 숟갈 넣는데 맵다. 이게 칠리라고 돼 있지만 한국 사람들 그 매운맛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 먹었어. 한번 여기 가까이 드시면 와서 드셔보세요. 길 가다가 있길래 들어가 보는데 한 1900년도쯤에 찻집, 뭐 극장 이런 걸로 이용했던 건물이래요.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뭐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구경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카페도 있고, 위에는 막아놨는데 투어하는 건가 봐. 아까 뒤에 있는 언니 스타일 진짜 좋은데? 이런 거 보는 거 귀엽잖아요? 타이페이에서 나는 원래 근교 투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들렸거든요? 공항 가기 전에 버스 투어로 근교 한번 돌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그걸 못 해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못 하게 됐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싹 둘러보면서 다니다가 공항 가면 됩니다. 너무 정이 안 잡혀져 있어. Can I order?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소금 커피 먹어봤기 때문에. 시시. 다 할머니, 아저씨,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아니면 일하러 갔나 다? 아유 허리야. 근데 이 탄식 우루시 커피 이 마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숙소 가서 좀 쉬다가 빙수 이번에 먹으려고요. 먹었으니까 이게 먹히지. 빙수 먹어 날씨는 아닌 것 같아. 와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진짜 개 많아요. 이거 지금 탑인데요? 응? 내가 우유빙수 전문가인데 이거는 100% 우유빙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안에 약간 아이스크림같이 이렇게 부드러. 여기 밑에가 흑설탕인가봐요. 1% 정도 물이 섞인 우유빙수 같아. 흑설탕이 맛있다. 브라운슈가 이렇게 밑에 부분은 맛있어. 토핑을 엄청 많이 해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펄이랑 땅콩이랑 파도 머시기랑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좀 선택했고. 혼자 하면 이런 게 아쉬워. 이렇게 양 많은 거 다 먹으려면 하나밖에 못 먹었잖아요. 하나도 다 못 먹지. 나눠 먹으면 맛있을 텐데. 추워. 막 엄청 롱 패딩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량 패딩이나 스카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대만 카스텔 아니에요? 약간 대만 카스텔 같은데? 아, excuse me, what time close time? 좀 이따가 보고 사든지 해야겠다. 가다가 스타벅스 텀블러 여기 너무 이쁜 거 많아가지고 잠깐 들려봤어요. 듣지도 못한 텀블러들도 있어. 무게만 아니면 진짜 사가고 싶다. 이렇게 오르골처럼 생긴 것도 있다. 이거는 텀블러 아닌가? 저는 지금 패딩 갈아입고 나왔고 하루에 한국에서 거의 한 끼 정도밖에 안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걸어가면 한 30분이라고 나오는데 배 좀 꺼트릴 겸 걸어가려고요. 나 같은 사람은 배만 오면 손해 아니야? 아 진짜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 빙수 하나 먹고 나니까 배가 꽉 찼어. 제가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데 끼는 거는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숨을 못 쉬겠어. 노래도 나와서 좋다. 노래 듣고 싶어서 걷고 싶네. 원래 그냥 나갈라 했는데 안에 살짝만 담고. 지금 시간은 이렇습니다. 예뻐요. 아 방송이 아니고 진짜 부르셨던 거였어. 아 너무 좋다. 노래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저기 또 민노가 앉아 있어요.
저기 동로관대시죠? 와 좋다. 공원만 자꾸 산책하게 되네. 연두색? 되게 그린그린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저 노래 뭐지? 아 좋다.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이랑 그 중정인가? 중산인가? 거기까지 걸어갈 거예요. 이제 소화제도 하나 먹었어. 아 배가 불러가지고 먹방을 못한다니까 진짜. 가수님이 한 템포 쉬시길래 저도 다시 길에 나서 보려고요. 안에 사람들 꽉 찼어요. 거인지 오인지.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야구 날 때까지 막 따라오시면서 차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네, 진짜 안전하죠. 여기는 진짜 조금 기침이 많이 나. 여기서 뭐 촬영하고 계세요. 되게 무섭다. 여러분 저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편의점을 가려고 왔는데 이렇게 화장실 마크가 있는 편의점에만 되는 거고. 이거 보세요. 저 멜로디랑 키티 홀리데이 되게 좋아했는데 요 세븐일레븐은 요렇게 꾸며져 있어요. 완전 기억자. 대박이야. 저 파인애플 저거 먹어야겠다. 소화 잘 되게. 진짜 귀엽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왜 귀엽다 하는지 이해 못하는 듯한 느낌이야. 진짜 화장실 아니었으면 저 진짜 이쁜 편의점 보지도 못할 뻔했어. 진짜 너무 귀여워. 편의점 이제 성공했다. 여러분 드디어 진점에 도착했습니다. 진점이. 자, 여기는 약간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보고 싶었거든요. 볼까? 한국분이세요? 안 나오게. 뭐 시키셨어요? 저도 약간 그럴까. 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거 하나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 앞에 계신 분이랑 같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시킨 친구랑 메뉴까지 만났는데 접시 가지고 좀 얼른 주실게요.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이거는. 와 와. 이거 막 이렇게 푸들어져요. 완전 촉촉한데? 푸딩 같이. 맛있다. 약간 먹은 것 중에 맛있는 사람. 계란찜. 제가 못 먹어봐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메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저분도 먹었어요. 먹지 않나요? 아! 그거는 몇 시에 가셨어요? 아침 8시. 저는 저번에 먹었는데 새벽 5시. 아 진짜요? 사람 많아가지고. 맛있다.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저도 그냥 편하게 먹으니까. 편의점
직접 음식도 많이 드셨어요? 아, 맥주랑 과자? 또 먹었어요? 계란. 나 계란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우유나는 맛이 나오나 풍나면 그런 거 먹고 그냥 음료수 하도 좋아해서 음료수 맛별로 그냥 막 먹어보고 특별한 거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 이거는 나왔나? 오! 나왔다! 세팅! 인스타! 맛있어요? 파 같지 않고 좀 샐러리 느낌이잖아요. 너무 말을 많이 했었나? 제가 또 약간 5일차 되니까 외로웠는데. 원래 여행 많이 다녀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 처음 갔다 와봤어요. 일단 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떻게 대만으로 나라 선택했어요? 여기가 약간 깨끗하고 먹이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일본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돈 아깝다 생각하면 다 돈 아까운 거 같아요. 여기밖에 없는 거 같아서? 이럴 때 안 하고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왔고 여기도 있는데 주말에는 여기까지 다 여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입에 파맛이 알싸하게 나고 있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처럼 귀에 대본이 좋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시켜서 나눠 먹어도 남더라고요. 아프분이 많이 느끼셔가지고 파도 맛있고 오이 반찬도 뭐 맛있고 고기는 못 먹어봤는데 두부도 맛있고 그냥 뭐 평범하다만 평범한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 배불러. 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약간 그냥 밥 먹는데 귀 빨리는 느낌 장난 아니었어요. 귀가